구독해줘요. 네, 이곳이 바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비디오 빌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비디오 빌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팀장님이시네. 여기 몇 층인가요? 4층이요. 4층이요. 여기 비디오 빌지 왜 안 박았어요? 와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네. 안녕. 뭐야, 갑자기야. 안녕. 와우, 회사가 상당히 커졌어. 아, 사무실 소개하는 곳이요? 안정씨네? 안정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정씨입니다. 안정입니다. 와, 와, 왜 이렇게 넓어졌어? 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데이트 하세요?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오, 상장도 있고, 오, 제 상장만 여기 없네요. 내 거 보여줘요. 내가 제일 처음으로 상장 받았는데, 여기 슬레이트도 있어요. 레디 액션. 와, 회사가 진짜 넓어졌어요. 와우.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컴퓨터 크리에이터들이 컴퓨터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 방에 왜 들어오셨어요? 요즘 대세 정지한 씨 아니에요? 제 방에 왜 들어오셨나요? 아, 죄송해요, 나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화분도 있네요. 와우! 네, 여기가 바로 운영팀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네요. 뭐하고 계세요? 아, 편집하고 있습니다. 눈땡 끼고, 아니네요. 걸림, 이분. 우리 회사 대표하는 관종이죠. 안녕하세요. 또 눈땡이 피고 있네, 이것도. 또 들어갔대요. 어? 지금 갑자기 또 일하는 척 하는 거 봐봐, 이것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 김반장님.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으이구, 못 살아. 여기는 저희 장비들, 카메라 장비들이 있는 곳이고요. 끝까지 있네요. 관종은 어디 가나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드라마 봐요? 일을 안 하고? 어? 모니터입니다. 회사에 음료수가 없고 소주만 있어. 드디어 저희도 저희만의 사무실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여기는 어디죠? 크리에이터들이 촬영을 하고 스튜디오를 쓸 수 있는 공간 같네요. 라라라라라라라. 넓네요, 상당히. 자꾸 이 미친 존재감 뭔지 모르겠는데 좀 나와주세요. 저희 어느 손가락 하고 싶어요? 저 지문 인식 카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보안을 위해. 아, 저리 가요. 이 회사에 들어오시면 제 엄지를 잘라가세요. 바로 앞에 공원도 있어. 일단 전경이 마음에 들어. 아, 맞다, 화장실 안 가봤네. 화장실 가봐야겠어. 아, 왜 자꾸 나타나 이 사람. 아, 오줌 싸러 가는 거야. 아, 나 지금 안 그래도 화장실 찍으러 갔는데. 화장실. 아, 왜 화장실 찍어? 오줌 싸를 건데. 나 여자상실 먼저 찍어. 아, 나가. 나 여기서 꺼내야지 오줌 쌀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 빌지 회사를 한 바퀴 쭉 둘러봤고요. 와우, 사무실 상당히 좋아. 아주 좋아. 만족스러워. 박수. 박수. 저희 그 비디오 빌지는 어떻게 들어오냐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혼자 편집할 수 있고 재밌는 영상을 찍거나 뭐 여러 가지의 끼가 많으신 분들이 SNS에서 자신들의 끼를 펼치다 보면은 저희 비디오 빌지에서 캐스팅이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 좀 조용히 해봐요 좀! 좋아요 수 높다고 저희가 뽑는다는 그런 헛소문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영상 찍는 걸 좋아하고 1인 미디어로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든 비디오 빌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누르세요. 비디오 빌지에서 월급을 주냐는 말이
많은데 돈 절대로 안 주고요. 저희는 저희가 벌어서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럴 광고 같은 것도 저희가 재밌게 찍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많이 벌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벌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비디오 빌리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는 접니다. 아, 뭐야? 그리고 비디오 빌리지에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여기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1기입니다. 야, 대가리 봐. 야, 너 몇 기야? 비둘기 몇 개야 너? 장난이고요. 저희는 이런 악습 같은 거 없습니다. 네. 비디오 빌리지에서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리냐? 바로 타타타타타 진혁이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요. 그 다음 나이 많은 사람이 요즘 최근에 JKTV님들도 들어왔고 또 짐승둘이라는 분들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나이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재혁이 형 다음으로 제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25살이고요. 비디오 빌리지 대세 선여정 씨가 옆에 계신데 요즘 대세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여기서 깜짝 질문. 비디오 빌리지 누가 제일 좋아? 비디오 빌리지요? 섭이 오빠 집에 한 번씩 다 가본 사람은 좋죠. 좋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이트판에 누가 조섭 집에 한 번씩 다 가본 페북스타들은 다 좋다고. 아 진짜? 그래서 뭔가 통과 의뢰 같은 기분? 오빠 집에 걸친 사람은 내 페이지에서 얼른 동영상 봐주세요. 맞아, 유튜브도요. 유튜브가 제일 중요하지. 유튜브도 봐주세요. 유튜브 여정을 떠난 여정. 그 애한테 얘한테 돈 들어오겠네. 저는 우리 비디오 빌지 뷰티 크리에이터 안녕하세요. 빨리 넘버원을 찍으셔야죠. 네? 요즘 게으른 것 같아요. 아 지금 영상 안 좀 아팠어요. 여기 입술 다 터지고. 우리 비디오 빌지 얼굴마다 그럼 욕먹어요. 못생겼는데 욕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실제 상황. 야, 올라오자 야, 이사 오자마자 지금 꼬리야. 이게 뭐야? 이사가 오자마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바닥이 담수는 아닌데 여기? 싱크홀이 일어났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 회사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여기 팝콘 싱크홀 싱크홀 회사 싱크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빈놈 말려 많이 사랑해주시고 비디오 빌리지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